보여준 남자입니다.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했는데 묘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하겠다라는 검찰총장의 지시 이후에 나온 인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지검장이 이번에 부산으로 가게 됐는데 좌천성 인사 아니냐라면서 김건희 수사 지휘부 교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겁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에서도 검찰 인사 시점이 참 묘하다라는 비판적인 사설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39명, 한겨레신문이 오늘 1면에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39명, 이 숫자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보시죠. 김건희 수사지휘부 전격 교체, 한겨레신문도 검찰 인사의 의미를 이렇게 썼습니다. 비단 한겨레신문뿐만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39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중앙지검장 교체가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 여사를 수사하고 있는 1, 4차장도 교체됐습니다. 교체된 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직계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야당에서는 방탄 인사 아니냐라는 비판도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두 명, 동아일보 5면 기사인데요. 두 명, 어떤 인물들일까요? 함께 보시죠.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군을 원내대표가 교통정리했다라는 논란 여파가 큽니다. 친명, 명심을 힘입어 추미애로 단일화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친명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신 싸워줄 사람은 추미애 당선인밖에 없다. 추미애는 대립군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 대신 전쟁에 나가서 싸워줄 사람으로 선택됐다라는 겁니다. 4명의 국회의장 후보 중에서 이제는 2명만이 남게 됐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 사설에서는 이럴 거면 앞으로 민주당 내 경선은 아예 없어라. 뭐 이런 사설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19명, 조선일보 1면입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는 찬성했었다. 회의록을 보니까 2,000명에는 강론이 있었는데 증원에는 찬성했었다. 이 중에서 19명이 2,000명 증원에 동의했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그 회의에서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찬성했었다라는 거군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10조 한국일보 1면 기사입니다. 용산에서 라인 사태를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일 프레임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경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등이 뭐 독도까지 가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라인과 라인의 가치 네이버 쪽에서는 1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